보이죠? 한번 먹고 귀신 주면 대한민국 귀신발이 우리은행에서 피자 배달왔습니다. 축하금 2만 원 받으니까. 왼쪽으로 휘어질 수 있습니다. 참고하세요. 아빠가 들고 있을게요. 뭐? 제가 커피 뽑아서 아빠가 들어야 되니까요. 아니 왜 누르고 싶은 거야? 말은 잘 듣고 있는데 얌전하지 않아. 염전할게요. 윤희가 얌전하면, 윤아, 윤희가 좀 얌전하고 행동이 얌전하고 그러면 아빠가 윤희 데리고 갈 때가 많아. 근데 윤희가 너무 행동을 윤희 마음대로 하니까 아빠가 못 데리고 나가는 거야. 아빠 이야기 통제가 돼야지 윤희를 데리고 갈게. 그래서 아빠 계속 윤아 말 잘 들으세요. 아빠 말 좀 해야 돼요. 혼자 행동하면 안 돼요. 엄마들, 엄마, 아빠, 후회하게 하잖아. 이유가 그거야. 데리고 가야 될 때가 참 많은데, 여기 혼자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죠. 해가지고 못 데리고 가는 거야. 알고 있지? 응. 그러니까,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야. 엄마 항상 있는데. 알았지? 네. 자, 이제 한번 이제 시작할게.
Ready. Rough.
천만 명이 다 했습니다. 17만 명.
Ready. 자, 마지막으로 균형이 한번 다쳐봐.
양파예요? 어, 아니야 아니야 주고 싶은 거 다 채봐. 네. 그림 많이 나왔잖아. 레디. 러프. 한 두서 더 줘. 어 양파 한 칠. 네 해봐. 세븐샷인데. 계속 해봐. 남진 앉아있어 그냥 또 보고